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과 또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여러 가지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차 그룹의 발표가 있었죠. 2030년까지 국내에서만 전기차 분야에 2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올해 34만 대에서 144만 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조지아주 공장 투자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초격차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올 1분기 시설 투자의 85%가 반도체에 집중이 됐습니다. 평택 공장을 비롯해서 2024년에 가동되는 미국 파운드리 생산 라인 투자도 속도를 낼 전망이고요. 반도체 이외에도 로봇과 6G 그리고 인공지능 등 신사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세 가지 주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LG는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전장 사업과 또 전기차 배터리 쪽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 내용 살펴보셔서 또 수혜를 받는 쪽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분기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한국전력이 고강도 자구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해서 7천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해외 사업도 재편한다고 합니다. 이 필리핀 세부에 있는 화력발전소나 미국의 태양광 사업 등 현재 운영하고 건설하고 있는 모든 해외 석탄 발전소를 매각해서 1조 9천억 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 밖에 유연탄 공동 구매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료비 절감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밖에 자회사 한전기술의 지분을 매각하고 비상장 자회사도 상장 후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발표를 했는데 또 이러한 방법들로 실적을 방어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NF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코스닥 시총 1, 2위를 모두 2차전지 소재, 특히 양극재 업체가 차지하게 된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셀이나 장비주보다는 이 소재 업체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이 소재 업종 중에서도 가장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무려 825%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소재주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전가력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LNF에 대해서 테슬라향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고요. 43만 원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승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던 식품주들이 이제는 옥석을 가려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가 상승으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세부 업종별로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주류나 외식같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들은 원가 부담에도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반면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파미와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가 상승분을 잘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